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F 마이너 C 세네 그죠?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하나, 둘, 셋, 넷. 너도 이제는 셋, 넷.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63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식스의 노래 예뻤어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원곡은 일렉 기타로 연주되고 코드가 조금 복잡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코드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서 통기타로 여러분들이 통기타 하나로 연주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습해보고 일렉 기타 연주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코드는 복잡한데 연주 자체는 간단해요. 그래서 일렉 기타는 강좌 뒷부분에서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기타로 연습을 해볼 텐데요. 이 곡은 원곡은 C 마이너 키입니다. C 마이너 키로 연주하면 코드가 어렵기 때문에 한키반 내려서 A 마이너 키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곡과 같은 높이로 연주하고 싶으시면 3프렛에 카포를 끼우고 A 마이너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코드 보시면 A 마이너, 그리고 C 코드, 그리고 C 메이저 7, 그리고 C 마이너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F 코드, 그리고 F 마이너 코드, 그리고 B 플랫 7도 몇번 나옵니다. B 플랫 7, 그 다음에 D 마이너 7, 그리고 G 코드, G 소스 4, 그리고 G 7 소스 4. 네, 코드 간단하죠? 이 곡을 통기타로 연주할 때는 네 개의 리듬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악보에 원문자 1, 2, 3, 4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1번 패턴 보시면 액센트 없이 그냥 아래로 내려치는 건데 만약에 A 마이너다.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요런 느낌으로 내려치는 게 아니고 4번, 3번 줄, 요두줄 정도만 친다 생각하시고 오른손 팝미트 살짝 걸어서 요렇게 해볼 거예요. 요렇게 하면 원곡의 느낌이 조금 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악보에 원문자 2, 3번으로 표시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고 2번, 3번 리듬입니다. 연속으로 같이 해볼게요. 2번 리듬부터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악보의 4번으로 표시된 부분은 원곡에서는 일렉 기타가 연주하지 않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통기타 하나 들고 연주하면서 연주를 안할 수는 없죠. 그래서 4번 부분 리듬 보시면 두 번째 박자에 딴다 하면서 소울 느낌이 들어간 슬로우 고고 리듬입니다. 딴, 따란, 따란, 딴, 따라. 이렇게 할 거예요. A 마이너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네 마디가 이 곡의 전주 부분이에요. 지금 첫 코드가 A 마이너로 나와 있는데 원곡에서는 A 마이너는 나오지 않아요. F 샵 마이너 7 마이너스 5, F 샵 하프 디미니시 코드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걸 다 A 마이너로 바꿨습니다. 연주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A 마이너 옆에 보면 원문자 1번 돼 있죠. 그래서 오른손 팝 뮤트하고 주로 4번 줄, 3번 줄 친다 생각하면서 하나, 둘 치고 그리고 F 마이너로 이렇게 바꾸려면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A 마이너에서 F 마이너는 약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C 코드인데 6번 줄 오픈해서 C 슬래시 2, 2, 4, 5번 줄만 어차피 지금은 6번 줄은 안 치지만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도 같은 연주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다섯 번째 마디 내려와서 계속 같은 리듬 연주하면서 노래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 노래 들어오는 부분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첫 번째 마디 A 마이너부터 하나, 둘, 시작. F 마이너 C 코드. 셋, 넷. 셋, 넷. 지금이 우리가 다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섯 번째 마디 있는 줄은 전주 부분 코드랑 같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코드가 비슷한데 약간 달라졌죠. A 마이너, F 마이너 다음에 C 코드 다음에 C 마이너가 나옵니다. C 마이너 그리고 D 마이너 7 그리고 맨 마지막에 G 서스포 G 나왔는데 어차피 지금 2번 줄까지는 안 치니까 네, 뭐 여기서는 G 서스포 굳이 안 잡아도 되지만 그래도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랫줄 내려와서 13번째 마디 A 마이너부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여기서부터 2번 리듬. 여기서부터는 이제 F 마이너를 발에 하고 전체 코드를 제대로 잡아줘야겠죠. 자, 그럼 여기 2번 리듬 들어오는 부분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다섯 번째 마디 A 마이너부터 하나, 둘, 시작. 지금이 우리가 다시 F 마이너 C 세네 그저 너의 C 마이너 세네 G 서스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13번째 마디부터도 코드는 방금 연주했던 코드랑 같아요. A 마이너, F 마이너, C 슬래시 2, A 마이너, F 마이너, C 슬래시 2한번더 반복되고 아래 내려와서 A 마이너, F 마이너, C 슬래시 2 다음에 C 마이너 그리고 나서 D 마이너 7한 마디 치고 G7 서스포 부분에 보시면 아래로 내려치는 표시 있죠. 단단단단단 치고 예뻤어 부분에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짝대기 아래로 내려가는 짝대기 있는데 요건 통기타로 연주할 때 한번 넣어본 겁니다. 단다라 이렇게 단다라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G7 서스포 부분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하고 아랫줄 21마디 예뻤어 하면서 C 메이저 7부터 3번 리듬으로 연주합니다. 여기까지 연주하면 뭐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여기 3번 리듬 들어오는 부분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13번째 마디 A 마이너부터 하나, 둘, 시작.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21마디부터 3번 리듬으로 연주하는데 C 메이저 7, 그 다음에 G 마이너. 아, 아까 G 마이너 코드 설명 안 했나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A 마이너, F 마이너, C A 마이너, D 마이너,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에 F 마이너 잡고 B 플랫 7 나오죠. 예, 이 코드가 아랫줄 29마디부터도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래서 33마디 네 번째 마디 너무 예뻤어 까지 연주를 하고 F 마이너 B 플랫 7까지 연주하고 맨 마지막 마디는 NC예요. 연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F 마이너부터 이렇게 하고 나서 NC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쉬고 아랫줄 38마디부터 다시 1번 리듬.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38마디 1번 리듬 들어오는 부분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21마디 C 메이저 7부터 하나, 둘, 시작. 어떤 그 눈빛. 한번 더. A 마이너. 예뻤어. 한마디 더. G 마이너.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셋, 넷, 너도 이제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연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리듬으로 하는데 노래 시작 부분에서는 아까 처음에 4, 3번 줄 이렇게 두 줄만 치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 여기쯤 와서는 두 줄만 치려고 하면 뭐랄까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두 줄 말고 약간 더 한 네 줄 정도 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요 아랫줄까지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너도 이제는 나와의 기억이 추억이 되었을 거야. 셋, 넷. F 마이너, C.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 똑같아요. 아랫줄 46마디 내려와서 A 마이너 부분에서 2번 리듬 연주하고 아랫줄 내려오면 50마디 있는 줄 맨 마지막 마디 해보는 거야 예뻤어 할 때 네, 이렇게 하는 거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도돌이표 타고 앞으로 갔다 오면 아랫줄 54마디로 옵니다. 이 부분은 원곡에서는 기타 연주가 없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주 없이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타 하나로만 연주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선 4번 리듬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연주를 아래 57마디 있는 줄 그리고 아래 60마디 있는 줄 두 번째 마디 G 서스포 다음 G 코드까지 연주하고 세 번째 마디 마지막 하는 부분 C 코드부터 다시 1번 리듬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1번 리듬 들어오는 부분까지 같이 해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54마디부터 하나, 둘, 시작. 아직도 같은 생각이 나. 전화를 걸어볼까? A 마이너 C 코드 아무리 F 이미 끝나버리 1번 리듬.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1번 리듬으로 연주하고
이 부분 멜로디 자체는 아까 3번 리듬으로 연주했던 이 곡의 코러스, 그러니까 클라이막스 부분이죠. 클라이막스 부분인데 조금 잔잔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래 64마디 있는 줄까지 연주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69마디 보시면 F마이너 B플랫 7, 요 5선 악보 아래쪽에 다운 어펴시 있죠.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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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다라 하면서 C메이저 7, 3번 리듬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60마디 있는 줄세 번째 마디 C 코드부터 노래 끝나는 부분까지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G 마이너. 하나, 둘, 셋, A 마이너. 디 마이너 세븐. 네. 예뻤어? 쉬 마이너. 한마디 더. A 마이너. C 코드. D 마이너 세븐. 4번 리듬 G 코드 A 마이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곡의 원곡이 일렉기타로 연주됐다 그랬죠. 일렉기타 연주를 배워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코드는 타브악보에 나와있기 때문에 건너뛰고 이 곡의 타브 악보에 나와 있지 않은 코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코드 보시면 E플랫, 그 다음에 A플랫, 그리고 B플랫, 그리고 C마이너7. 네, 요네 코드가 타브 악보에 나와 있지 않은 코드인데 사실은 이 코드 네 개가 나오는 부분은 원곡에서도 일렉기타가 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밴드 구성에 따라서 피아노가 없다거나 아니면 피아노 연주자가 겨우 코드만 잡는 수준이라서 리듬을 제대로 끌고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코드 부분까지 간단하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통기타로 연주할 때는 C마이너 키를 한키반 내려서 A마이너로 배웠는데, 일렉기타는 C마이너 키, 원곡 키 그대로 배울 겁니다. 자, 악보 보시면 첫 번째 줄 전주 부분이죠. A-7, -5, A 하프 디미니시로 시작하고 있는데, 아래 타박보 보시면 됩니다. 약지로 4, 3번 줄 5프렛. 이렇게 잡을 거고, 그 다음 A플랫 마이너 6 나와 있죠. 코드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서 그냥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약지가 3번 줄 따라가고, 중지로 4번 줄. 네. 이렇게. A플랫 마이너 6. 그 다음에 E플랫 슬래시 G는 약지가 3번 줄 따라 그대로 3프렛으로 가면서 검지로 4번 줄 1프렛. 네. 요두 마디가 한번더 반복이 됩니다. 여기 네 마디 같이 해볼게요. 오른손 살짝 뮤트합니다.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다섯 번째 마디 있는 줄 A-7, -5 옆에 원문자 1이라고 돼 있죠. 1번 패턴이에요. 악보에서 이제 타브악보가 생략된 부분이 나오는데 그 생략된 부분도 코드가 같기 때문에 여기 1번 패턴입니다. 1번 패턴 첫 번째 줄 지금 보고 있는 다섯 번째 마디 있는 줄은 아까 전주 부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아홉 번째 마디 있는 줄은 두 번째 마디에 E플랫 마이너 슬래시 G플랫 코드가 하나 더 추가됐고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도 코드가 다릅니다. 아홉 번째 마디부터 코드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A 하프 디미니시 그 다음에 A플랫 마이너 6 그 다음에 E플랫 슬래시 G 그리고 E플랫 마이너
요거는 그냥 계속 이대로 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디 F-7은 검지로 3, 4번 줄 1프렛 잡고, 그리고 B플랫 7 서스포는 네, 여기 3, 4번 줄 5프렛, 그 다음 B플랫은 3, 4번 줄 3프렛.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다섯 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셋, 넷. 셋, 넷.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내려와서 13번째 마디 첫 번째 코드인 A 하프 디미니시 옆에 보면 원문자 1번이죠. 방금 연습했던 연주를 그대로 똑같은 코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17번째 마디 내려와 보시면 맨 마지막 마디에 B7 서스포 여기죠. 여기서 해보는 거야 위에 보시면 다라라라 딴 여기까지만. 그리고 예뻤어 하면서 아랫줄 21마디 E플랫 메이저 7부터는 이제 파워코드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일렉기타가 두 대다 그러면 원곡 들어보시면 다섯 번째 마디 보시면 A부터 근음만 칩니다. 다른 한 대의 기타는 A, 그 다음에 A플랫, 그 다음에 E플랫 슬래시 치죠. 이렇게.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아홉 번째 마디 첫 번째 A, A플랫, 두 번째 마디 G, E플랫 슬래시 G니까 G 치고, 그 다음 E플랫 마이너 슬래시 G플랫에서는 G플랫, 그리고 F 한마디 치고, 그리고 B플랫 세븐 소스와 B플랫에서는 B플랫. 네, 두 번째 기타는 이렇게 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21마디부터는 E플랫 메이저 7 여기서부터 이제 파워코드로 연주를 할 거고, 파워코드로 연주 한 대의 기타가 연주하고 다른 한 대의 기타는 그냥 코드를 잡고 치기도 하는데 그냥 파워코드로 같이 치는 게 낫습니다. 파워코드는 특별한 리듬 없이 아래로 내려치기만 단단단단단단단단. 그래서 다른 코드들은 뭐 E플랫 메이저 7이든 그냥 E플랫 마이너든 파워코드는 E플랫 여기 5번 줄 6프렛, 4번 줄 8프렛 여기 똑같아요. 그리고 B플랫 마이너 여기,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25마디 A 하프 디미니시 같은 경우는 5음이 반음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A는 5프렛, 7프렛 이렇게가 A인데 여기서는 A 하프 디미니시 5음을 반음 내려서, 그 다음 A플랫 마이너 6는 이렇게 네, A플랫 마이너 6, 그 다음에 E플랫 슬래시 G는 검지가 G로 내려가면서 네, 이렇게 되고 C마이너, 그 다음 F마이너, 그 다음에 A플랫, 그 다음에 D플랫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21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셋, 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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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9마디부터도 같은 코드로 같은 연주가 돼요. 그리고 33마디 내려오면 D플랫 7까지 뒤에서 두 번째 마디 하나, 둘, 셋, 넷. NC 부분 연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38마디 A-7-5 옆에 원문자 1번 있죠. 아까 전주 부분이랑 노래 시작 부분에서 연습했던 요겁니다. 그 코드 그대로예요. 그리고 아래 46마디에도 1번을 다시 써놨어요. 여기서도
하고 아래 50마디 내려오면 맨 마지막 마디 B 플랫 7 서스퍼에 단단다라란 예뻤어 하면서 다시 파워 코드로 연주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돌이표 타고 앞으로 갔다 돌아오면 아랫줄 54마디로 옵니다. 이 플랫 옆에 보시면 물결 표시 있죠? 드르릉 표시 있는데 이 부분은 원곡에서는 기타가 치지 않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아노가 없다거나 밴드에 피아노가 없거나 아니면 어떤 밴드의 구성상 이 부분에서 기타가 연주해야 될 필요 있을 때 E 플랫 드르릉 뭐 이런 식으로만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하고 A 플랫 B 플랫 그리고 나서 C 마이너 7 아랫줄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 내려와서 60마디 B 플랫이 두 마디죠. B 플랫 하나 둘셋넷두 번째 마디 하나 둘셋넷한 다음에 마지막 하면서 E 플랫 부분부터 다시 1번 리듬이에요. B 플랫 여기서 잡았으니까 1번 리듬 아까 E 플랫은 안 나왔는데 여기서 E 플랫 잡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64마디 B 플랫 마이너죠. B 플랫 마이너도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마디 A 마이너 7 마이너스 5 여기서부터는 아까 여러분들 배웠던 코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뭐 C 마이너 요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F 마이너 한마디 치고 아랫줄 내려와서 69마디부터 A 플랫부터 디스토션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54마디부터 1번 리듬 들어가는 부분까지 먼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A 플랫. 둘, 셋, 넷. B 플랫. 둘, 셋. 한번 더. 둘, 셋, 넷. 네, 이런 식으로 E 플랫 들어가고, 자, 여기 E 플랫부터 1번 리듬 연주하고, 디스토션 리듬 들어가는 부분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세앤넷, B 플랫 마이너. 세앤넷.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뻤어 부분 뭐 E 플랫 이렇게 아까 연습했던 부분이니까 건너뛰고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78마디 부분에 아까 연주했던 E 플랫, A 플랫, B 플랫, C 마이너 7 코드가 한번더 나오죠. 이 부분도 원곡에서는 기타가 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기타로 아까처럼 드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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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먼저 아까 연습했던 통기타용 A 마이너 악보, 그리고 방금 연습했던 일렉 기타 원곡 코드 악보를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식스의 노래 예뻤어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요 데이식스라는 밴드가 아마 이제 그 기획사에서 만들어진 밴드이고 하다 보니까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밴드 멤버가 아니고 어쨌든 그 기획사의 작곡가들이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굉장히 어렵고 코드는 어렵고 연주는 비교적 쉽죠. 연주는 쉬운데 이번 시간에 어려운 코드를 조금 더 쉽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통기타로 연습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강좌 뒷부분에 일렉기타도 배워봤지만 일렉기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밴드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일렉기타는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에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에 빠졌다가 연주의 극적인 구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까 이렇게 드르릉 했던 부분 다른 악기가 연주할 수 있다 그러면 일렉기타는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안 들어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다다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연주가 훨씬 더 돋보여요. 그러니까 일렉기타는 욕심난다고 아무 데서나 계속 치고 있으면 안 된다. 요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연습하시고 재밌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